구스련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비슈케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형민 선교사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회를 주신 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1992년 구스련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러시아 사할린에서 사역을 시작하여서 1995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들어가 구스련에서 2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또 17년 전에는 제가 2000년에 머리에 큰 종양이 생겨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그런 저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증거를 얼굴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얼굴의 이쪽에 약간 좀 부어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저희가 사역하는 키르기스탄 비슈케크 은혜교회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고 또한 지역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비슈케크 은혜교회를 통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고 무슬론자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잘 훈련이 되어서 현재 많은 리더들이 양성되어서 여러 사역의 영역에서 이렇게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2016년 4월에 사역자 양성을 위한 우림신학교를 저희가 개교를 하고 현재 18명의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신학교를 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도 없고 또 오픈해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교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현재 18명의 학생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수님들이 한국과 미국과 유럽에서 또 키르기스탄의 많은 사역자들이 동참하면서 정말 좋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믿기로는 앞으로 이 학교가 명문 신학교가 될 것을 저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난 8월 26일 저는 미국을 출발해서 키르기스탄 마나스 공항에 도착했는데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22년간 사역하던 너무나도 사랑하던 그런 나라에서 저를 블랙리스트의 명단에 올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서 저도 너무 당황스럽지만은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미 2009년부터 새로운 종교법이 만들어지면서 어려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격한 이슬람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 피해자는 개신교들만 피해를 받고 있고 개신교 선교사들만 좀 피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현재 합법적으로 설교를 할 수 없고 교회 등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 벌써 오래전부터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양육하면서 사역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종교 활동을 허가해 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도 하지만은 그것을 금품을 준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뇌물을 줬다는 그런 혐의를 뒤집어 써가지고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교사들 중에서 입국 거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입국을 거부를 당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제가 테러리스트를 감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저의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문서로 되어 있어서 내부자들도 열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슬람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저희 교회의 사역 역시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작정하고 이러한 일들을 만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궁금해하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71절의 말씀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훈련의 시간을 주셨는가. 저는 그 수없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오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을까? 사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이런 어려움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 왔었는데 왜 이런 시간에 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오갔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쟁터가 바로 저 머릿속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 싸움은 외부의 어떤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싸움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15시간 동안 알마트에 머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정말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일까? 설교할 수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이제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15시간 동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랑하는 그 H 장로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여러 주제 중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으로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께서는 17년 전에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흔적을 얼굴에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짐할 수 있게 얼굴에 가진 분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어제 오늘 내일이 동일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헷갈릴 수 있어도 선교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 얼굴에 선명하게 아직도 남아있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흔적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이번 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은 KGB와 하는 싸움이 아니고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을 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많은 그런 격려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에 발표된 그 챔피언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감독이 김두근이라는 선수에게 한 말입니다. 거울 앞에 서봐. 원래 복싱 선수는 미스 코리아보다 더 거울 보는 시간이 많아. 그것은 자세도 자세지만은 그보다 네가 싸워야 할 그 사람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이야. 네가 싸워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이야. 앞으로 내 눈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과 싸우는 거야. 딱 한 사람만 이기면 된다고. 저는 이런 대사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희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것이 바깥에 있는 어떤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 리 없고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 키르기스 선교는 1995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두 딸과 함께 기타를 하나 들고 조그만 가방 두 개를 들고 들어가서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현재 500명이 넘는 그런 성도가 되었고 주님의 축복으로 2000년도에는 막내 사라가 태어나서 저희 아이가 3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도둑과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종교 담당 KGB에 불러가서 여러 번 신문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때는 종교청과 재판을 벌여서 저희가 승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저희는 항상 그것을 믿고 있었고 그것을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먼저 제 자신과의 싸움이 먼저 있었던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느냐 아니면 뇌물을 주어서라도 쉽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계속해서 수없는 그러한 싸움들이 제 머릿속에서 먼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는 모든 나라들이 관계 중심적인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든지 어떤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면목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서로 아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성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법적으로 힘듭니다.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잘 설득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렇게 해야지만 해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아시아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밥을 먹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뇌물을 줘야 되는 거죠. 이러한 수많은 유혹이 저희들 사역 속에서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교회가 부흥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의 실체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이고 이것이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가는 것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가르쳐 그들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꿈을 꾸는 자는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에도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꿈꾸는 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요셉이 꿈을 꾸고자 하는 자기 형제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꿈꾸는 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겁쟁이도 꿈꾸는 자를 미워합니다. 꿈이 없는 자도 꿈꾸는 자를 미워합니다. 비겁한 사람도 꿈꾸는 자를 미워합니다. 모두가 꿈꾸는 자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꿈꾸는 자는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과 비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꿈과 비전을 열방에 선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기름 부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꾸는 자 요셉을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그의 옷을 먼저 벗겼습니다. 23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꿈과 비전을 벗긴 것이에요. 요셉의 옷을 벗긴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비전을 벗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입었던 옷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바로 요셉을 위해서 만들어준 옷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과 비전은 그의 아버지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옷을 벗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모든 꿈과 비전을 벗겨버린 것입니다. 또 그 옷을 형들이 훔쳐갔습니다. 이것은 꿈과 비전을 훔쳐간 것입니다. 그 형들이 그 옷을 빼앗아서 입어보았지만은 그들에게 맞는 옷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그 아들을 위해 꿈꾸는 자의 아버지께서 꿈꾸는 자를 위해서 만들어준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 갔지만은 그것은 사탄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준 꿈과 비전은 바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옷을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준 그런 엉성한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사단이 만들어준 그런 거짓의 옷을 입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일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주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의 옷을 입을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꿈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끝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모든 그런 축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놀라운 도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축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사단이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감추고 가리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돈을 버는 재능을, 어떤 분에게는 사람을 행복하는 은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들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특별한 은사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와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선물들을, 놀라운 은사들을 여러분들 안에 이미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옷을 여러분들 입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키르기스탄은 1801개의 그런 소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리서치를 해봤으니까요 97%의 마을에 아직도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교회가 없고 사역자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20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97%의 마을에 아직도 이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없고 사역자가 없을까, 저희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 우리 리더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이 1801개의 마을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너희들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저에게 봉제공장을 하고 있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한 8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그런 공장의 오너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정말 신실한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봉제공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사역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80명이 봉제공장에서 그 재봉틀을 돌리는데 너무나도 많은 오도가 들어오니까 이 기계를, 이 재봉틀을 사용할 때 오래 사용을 못한대요. 무조건 시간이 되면 그걸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망가지지도 않은 것을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가지고, 그 재봉틀을 가지고 지방의 소도시에 갑니다. 소도시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봉제공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재봉틀을 나눠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더 좋은 것은 이 자매가 그들에게 오도해줘요. 물건까지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직업 창출까지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요 거의 한 90% 이상이 무슬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자매가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매가 가면 사람들이 박수로 환영하고 막 너무너무 기다렸던 듯이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술을 가르쳐줬는데 이들이 물어보더래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넌 종교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가 크리스찬 사실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그때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신학교에 가가지고 어떤 훈련을 받은 다음에 증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재능을 통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느 형제는 정말 그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지방 소도시에 가서 두 도시에다가 풋볼을 할 수 있도록 공을 갖다 주고 유니폼을 나눠주면서 양쪽 마을이 경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 무슬림들입니다. 계속해서 해가지고 여러 군데의 소도시에 그런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거부하지 않고 복음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꿈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건물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에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1801개 우리가 건물 교회로 들어갈 수 없지만은 가정교회로 1801개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셀들이 1801개의 마을에 그 도시를 방문하도록 하고 거기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가장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세요. 저희가 도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수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꿈과 비전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고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갖게 된 것이에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도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받은 꿈과 비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결국은 그의 모든 포지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꿈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하고 어떤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웅덩이 안에 던진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던 꿈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크리스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 저의 꿈을 사단이 그 웅덩이에다 던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형들이 요셉이 왔을 때 그 형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마른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는 쓰레기통과 같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그런 공동묘지와 같다는 것이죠. 그 꿈을 쓰레기장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꿈을 그런 쓰레기통 같은 데다가 던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꿈을 우리의 그런 구덩이 속에, 그런 쓰레기장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을 우리는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마른 웅덩이와 같은 그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든지 계속해서 이 꿈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앉은뱅이로, 영적 소경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엉덩이에 땅에 붙어있는, 하늘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그런 엉덩이에 땅에 붙어있는 앉은뱅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채워지지 않는 배를 움켜쥐고 평생을 구걸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밀리언 달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욕심이 생기고 끝없이 목마름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거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전 미문, 그 겉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사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녔어도 한 번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전 주변에만 앉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정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앉은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앉은뱅이 같은 사람, 이 특징을 잘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러한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으로 인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자기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지만은 극복할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 그 상황에서 자포자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됐기 때문에.
안진뱅이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거절 감정을 느끼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상황이 처하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 바로 영적인 무기력이 합숙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일어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적어서, 또는 무엇을 항상 없다고 느끼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그어놓고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부류의 특징은 책임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 교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저희가 성전 건축할 때 너무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정말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실제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벽돌 헌금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벽돌을 한 장, 두 장 갖고 옵니다. 100장, 200장, 1000장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워낙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벽을 세우기 위해서 벽돌을 가져오는데 제가 이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이름을 다 써갖고 오십시오. 가족의 이름을 다 써갖고 오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가족의 숫자에 맞춰서 벽돌을 가져와서 그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실수했습니다. 벽돌 사이즈를 얘기해주지 않아가지고 벽돌을 가져왔는데 다 사이즈가 다른 것들을 갖고 왔어요. 그러나 저희가 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다 성전을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헌금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영적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저 뒤에 앉았다가 그냥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교회 어떤 프로그램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교회 어떤 헌금에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요셉의 꿈을 쓰레기통 같은데 던져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1장 45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브낫 바니아라는 그런 요셉의 이름, 애굽식으로 된 이름을 그에게 새로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고 비밀의 계시자라는 그런 놀란 뜻입니다. 그리고 42절 4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가 있는 버금슬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려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새 옷과 새 반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꿈과 기름 부음의 회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빼앗아간 우리의 것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가정에게서 빼앗아간 것, 우리 교회에서 빼앗아간 것, 우리 직장에서 빼앗아간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사탄에게 빼앗던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때 그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입국을 거부받고 정말 낙심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만약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고 확신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다 할지라도, 병들고 돈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제가 추방을 당하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2주를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방에 앉아서 혼자서 인터넷으로 은혜교회 주일 예배를 제가 드렸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듣고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제가 믿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망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거기서 혼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비슈케크에서 차를 대절해가지고 알마트까지 찾아왔습니다. 30명의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어쩌면 제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아마 그렇게 느꼈던 모양이에요. 제 손을 잡고 손을 놓지 못하고 저도 그들에게 뭘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로 위로하지 말고 나의 말로 너의 그들을 위로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들의 길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갖고 새로운 꿈을 꿔야 됩니다. 병든 몸, 실패한 과거의 경험, 부정적인 상황 이런 것들은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가파케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꿈과 비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모든 곳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꿈꾸는 사람으로서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